자, 지대론에 대해서는 매년 한 문항 정도씩은 이제 인용이 되니까요. 지대론 안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카도의 이제 차액 지대인데요. 일단 이 전통적 지대론에서는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대 발생 원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출에서도 확인해 보셨지만 1번 지문이 다 리카도로 들어오는 거죠. 거의. 네, 대부분이 들어오면서 지대 발생 원인으로 토지의 비옥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확 체감 법칙,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게 이거예요. 리카도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리카도에 의하면은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인데 이게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 생산비는 동일하다. 그러면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비옥도가 좋은 애들이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남는 게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리카도의 논리는 최열등지 있죠. 최열등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하고 생산비가 일치하는 이 최열등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위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요. 아, 리카도는 모든 토지에서 밀을 재배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밀을. 그러면 얘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죠. 요게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각각 50만 원씩 주어진다라고 가정해요. 그런데 이 토지에서 밀을 생산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어떻게 돼요? 지대죠. 근데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이고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 50만 원, 50만 원 합하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토지를 뭐라 그런다? 이걸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지. 근데 가만히 보면, 리카도의 논리에 따르면 생산에 대한 이 대가 있죠? 토지는 없어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만 반영해줘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고전학파들은 이 토지를 자연물로 보지, 생산 요소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다른 생산 요소 있죠. 얘네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도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그 잉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 이런 논리예요. 자체가.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무슨 토지가 되겠어요? 한계지죠. 근데 만약에 B지라고 있어요. B지는 생산물 가격 있죠. 이게 한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뭐가 좋단 얘기예요. 비옥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산비는 어디나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산비 100만 원이에요. 그럼 남는 지대가 얼마예요? 그러면 요게 일종의 뭐냐면 초과이윤이에요. 지대라는 게. 그러면 이거를 B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 있잖아요. 농부가 남는 이 초과이윤을 이 농부가 가져갈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이걸 만약에 얘가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는 한계지를 경제하고 있는 농부가 만약에 A라고 가정하면 얘는 여기 있는 지주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경작하게 해주면 남는 차액 있죠. 이걸 너에게 뭐로 주겠다. 지대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도 자기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경작권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로 주더라도 지대를 주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수확이 많이 나오는 땅을 경작하고 싶지. 적은 양이 생산이 되는 곳을 경작하는 것보다는 이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의 논리에 따라서 남는 잉여 부분이 경작자의 것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지주에게 지대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얘보다 더 비옥도가 좋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가격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생산비는 동일하겠죠. 그럼 남는 잉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누가? 농부가 지대로 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런 차익이 발생하냐면 원래는 그 영국의 땅이 이렇게 있어갖고요. A지, B지, C지가 있었으면 처음에는 A지만 경작해도 됐었어요.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나요? 원래 영국에서는 밀이 100이 필요했으면 요중에 자체 생산은 20만 하고요. 수입을 80을 했다고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했던 거를 그 당시 영국에서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밀의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게 되니까 처음에는 A지만 경작을 했을 때는 요것만 경작해서는 20을 생산하고도 남았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A지 안에서 농부가 요 땅을 요렇게 경작해서 밀을 재배하죠. 그럴 때 요 땅의 지주가 농부에게 지대를 요구를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대를 요구한다 그러면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네 땅을 경작을 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사용료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이 땅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지만을 경작했을 때는 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대는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곡물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얘만 경작해갖고는 이게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작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이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이 결국 뭐로 지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대로.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지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경작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농작물의 재배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에는 비옥도에 있어서 우등지하고 열등지가 있고 이 둘 사이에는 생산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한계진 열등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만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거기 그 양가로 5번에 가게 되면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고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죠. 예, 그 논리를 설명해 준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예, 근데 여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양가로 6번에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된 결과이므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리카도는요, 이 곡물 가격이 있죠. 이게 상승해서 뭐가? 예, 지대가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곡물 수입이 금지가 돼갖고 밀 가격이 뛰니까 덩달아서 뭐가?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로 인한 차액에 의해서 뭐가? 지대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랑 반대 논리를 펼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어떤 논리냐면 이거예요. 뭐가 상승해서? 예, 지대가 상승해서 뭐가?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리카도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니까 지대는 자연물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지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튀넨의 무슨 지대요? 얘도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위치. 근데 이 위치 지대는 튀넨에 여기에서 이 지대 개념이 성립한 거예요. 지대 개념이. 그러면 튀넨의 위치 지대에서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얘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 비옥도는 똑같은데 시장으로부터 위치의 차이 있죠. 예, 이게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이게 결국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 예,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넨의 논리에 의하면 지대 있죠.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뭐를 뺀 건데, 예, 수송비를 뺀 건데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리카도의 논리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거든요. 리카도를 보면 리카도 보면은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모두 일정한 거예요. 비옥도도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대는 뭐에 의해서?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비싸져요? 수송비가. 그럼 뭐가 싸지겠어요? 지대가. 근데 시장이 가까워지면은 수송비가 절약이 되죠. 그럼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그러면 이렇게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얘네는 위치 문제를 따르지 않았는데 얘네는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지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넨이 얘기한 게 시장에 가장 가까울 때 원예 농업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뭐를? 꽃을 재배해서 내다 파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무슨 지대인 거예요? 위치 지대.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틀려지니까. 그게 튀넨의 위치지대 개념의 논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대하고 수송비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예, 반비례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고요. 멀어질수록 무슨 이용이? 조방적인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죠. 예, 얘네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대를 시장과의 거리에서 구하는 것으로 원거리 위치에 비해서 근거리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뭐가 된다? 지대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명시해놨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무슨 이론? 입찰지대 이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잖아요. 이게 요즘은 막 바꿔서 내요. 차액지대설에서는 비옥도보다는 위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차액지대에서는 뭐를 중시하겠어요? 비옥도. 그냥 개념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여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토지의 소유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주는 토지의 위치라든가 비옥도에 관계없이 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의 토지를 사용했으면 사유재산 제도가 허용이 되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남의 토지를 사용하면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용료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최열등지에서도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논리가 이거죠. 자, 생산물 가격이 있죠. 100만 원. 생산비 있죠. 100만 원. 그러면 지대가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이게 한계지잖아요. 한계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주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관계없어. 그래도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내야 될 거 아니야. 사용료를.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대를 빼주게 되면 자기들의 정상 이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물 가격을. 그러니까 뭐가 비싸졌으니까? 지대가 비싸졌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한계지에서는 절대지대가 성립하고요. 한계지 바깥 있죠. 바깥에다도 절대지대만. 근데 한계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액지대와 절대지대가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절대지대라는 거는 차액지대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뭐가 얘기하냐면 제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지대, 쟤는 무슨 지대, 위치지대, 쟤는 무슨 지대, 차액지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비옥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차이가 다 지대로. 그죠? 여기는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여기는 무조건 지대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는 거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뭐 정리할 수 있죠.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신 거 아니겠어요? 어? 처음에는 다 낯설었는데 어쨌든 자꾸 뭐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자꾸 듣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씩 친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예? 어떻게 하겠어요? 10월 31일 날, 그죠? 예, 오후 한 3시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버려도 돼요. 그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있죠. 예, 얘는 아까 튀넨의 이론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조건을 보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고 그러죠. 그게 조금 아까 튀넨의 위치지대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토지의 비용도 똑같고 예, 그 다음에 수송비는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그죠? 그리고 운송비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의 지대는 바로 기업의 정상 이윤과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어디에 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심 지역의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그러면 도심에 위치한 토지 있죠. 접근성이 좋은 토지. 얘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입지잉여를. 그러니까 입지잉여가 뭐냐면 일종의 초과이윤이에요. 근데 이 초과이윤은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윤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토지를 차지하면요. 이 토지 현재 지대가 1,000만 원이래요. 사용료가. 근데 얘를 지불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입지잉여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A, B, C 세 개가 있을 때 수령가가 얘가 700을 얻을 수 있고요. 얘가 500. 얘가 300만 원의 수령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이게 초과이윤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얼마를 지불하고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면은 이만큼씩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경쟁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지를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차라리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는 가정이에요. 입찰에 붙이게 되면 얘들이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호가가 높아질 거예요. 높아져서 이 토지의 지대가 1,700으로 상승해요.
그러면 17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A밖에 없어요. A는 7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지불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가 없어요. 1700까지 지불하면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초과이윤은 사라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입찰지대라는 것은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뭐가? 그렇죠.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B하고 C는 못 들어오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토지 있죠. 얘가 만약에 1500으로 결정이 되면 B하고 C 중에는 누가 들어오겠어요? B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토지가 1300으로 결정이 되면은 여기는 C가 들어올 수 있겠죠. 얘네 밑으로 이윤이 발생한 애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뭐가 되나?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또는 수년가가 0이 되는 지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예, 이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양가로 3번에 입찰지대라고 나오죠. 예, 이제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당해 토지에 대해서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토지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론소에 의하면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갈 때 여기가 상업, 주거, 공업적인 용도로 이용이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대 도시 토지에서도 저런 용도로 이어지게 되겠죠. 도심 쪽에서는 상업적인 활동이,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적인 활동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는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죠.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라는 거죠. 모든 지점의 선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을 때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소 지불 용액이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최소가 아니라 최대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름만 이제 그렇게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수지대하고 준지대. 근데 순수지대는 토지와 같은 어디에서 자연물에서 얻게 되는 소득이 있죠. 예, 그거를 순수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의 표현은 자연의 은혜로운 선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서 발생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준지대는 누구에 의해서? 예, 인간에서 생산된 기계류 있죠. 예,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얻는 이윤이 자연물인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과 유사하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명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있잖아요. 기계류가 있었을 때 단기 있죠. 단기의 토지의 공급은 늘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계란 얘기죠.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가 급증했어요? 수요가. 근데 갑자기 기계를 우리가 생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특히 수입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얘를 수입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 마스크 수입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스크를 생산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윤이 꽤 컸던 모양이죠.
저 그때 한번 언론에 나왔지만 마스크 생산하는 그 공장 사장이 그 자식에게 증여해 주려고 마스크 팔아서 생긴 돈이 100억인가 그랬다고 했어요. 그거를 줬다가 걸린 거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물량을 아들에게 줬겠죠. 아들이 그 시장에서 내다 파드니까 초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야 되니까 그때는 중국 애들이 현금 싸들고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생산만 하면은 이거 10매덕 줄게, 20억 줄게 막 이런 식이었었다고요. 중국의 마스크 소비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인구에서. 그 인구에서 여기서 몇백만 장은 이건 뭐 세 발에 핀 거예요. 이거는 뭐 갖다 집어넣어봐야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스크 생산 애들은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장기가 되잖아요. 얘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유는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들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발생하는 소득이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명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지대라는 거는 단기에만 성립을 하는 경우지 장기에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 성격을 갖는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파레토의 무슨 지대가 있어요? 자, 파레토의 경제 지대에 보면요. 생산자의 총 수입 있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예, 수요량이라고 그랬을 때요. 아, 이게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죠.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하고요. 경제 지대의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용 수입 있죠. 그 다음에 경제지대가 있을 때 이 전용수입이라는 건요 생산자의 기회병의 성격인데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에요. 그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우리가 최소한의 보수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요 전용 수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했었냐면 이거 얘기했었다고요. 기억나나요? 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현직 변호사가 이 시험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기는 합격을 했어요. 그때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언론사에서 인터뷰하겠다고 면접 장소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안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국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서 연봉이 3천을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연봉을 3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더 높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응시했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 여기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전용 수입의 의미가 그거예요.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그죠?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예. 그게 전용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제 지대라는 거는 생산자의 총 수입에서요. 뭐를 빼고 남는 거. 예. 전용 수입을 빼고 남는 게 경제 지대. 그러니까 일종의 초과윤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자,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요. 100개가 이렇게 생산이 돼요. 근데 생산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될 비용이 있겠죠. 그게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돼요. 생산비가 충당이 안 되면 생산자는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800원만 받으면 생산비가 충당이 돼요. 요게 전용 수입이에요. 이게.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에 결정이 되면 이만큼의 이윤이 발생하겠죠. 이게 경제지대예요. 그래서 생산자의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경제할 때 이렇게 해봤잖아요. 균형가격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경제지대의 크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희소할 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지게 되면요. 전체 수입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있죠. 걔네들 연봉이 1억 이상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일반 변호사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돼 가는 사람들은 사법고시 연수원 안에 성적이 수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 한 1000명 중에 수석은 몇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 돼 가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보장을 받고 희소할수록.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보면 그런 선수 있지 않냐. 무슨 뭐 골프하면은 박세리, 뭐 야구하면은 박찬호,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피겨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실력이 그만큼 어떻게 독보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 있으면 그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대 추구행이라고 하시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 의대 신설이 어려웠어요. 의대를 설립하기가 어려웠다고, 허가를. 왜 의대 설립 허가 안 나왔냐면, 의대 설립이 이게 보편화되면은 의사가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전에 지금은 로스쿨 개념이어가지고 사법연수원이 한 1000명 들어가는 뭐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100명 뽑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들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에 상당히 인색했다고요.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자기들끼리는 높은 뭐를, 보수를 얻는 쪽으로. 그죠? 근데 이제는 저렇게 해서 변호사가 양산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 긍정적인 거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부정적이라고 그러면은 소송이 판을 칠 거란 얘기죠.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웃끼리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무조건 뭐로 붙겠어요? 에, 무조건 소송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층간소 문제 있죠? 무조건 변호사 사서 소송 붙을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미국 애들은 열에 아홉이 변호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송 잘못 걸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뭐로 나가냐면 수임료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그 미국에 무슨 이런 그 프로야구 경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수가 기념비적인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뭐 예를 들어서 700홈런 뭐 이런 식으로 최초의 그 홈런 볼이 갔을 때 볼이 이렇게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A가 잡았다가 밀쳐갖고 떨어뜨려서 B가 잡았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 손에 들어왔는데 밀쳐서 떨어뜨려서 얘 손에 들어간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면서 붙었어요. 법률 대리를 내세워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쩌지 합의를 봐가지고 그러면 이게 경매로 올려서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서 반반씩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린 가격이 49만 불인가 얼마에 팔렸어요. 그러면 각자 나누면 한 25만 불 정도,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소송 비용이 30만 불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도 해당이 안 돼,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저게. 근데 뭐 그렇게까지야 뭐 하겠나, 어쨌든 간에. 어쨌든 변호사의 숫자가 늘기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요즘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영업 뛰어야 돼요. 명함 들고 막 돌아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사건 수임받기 힘들잖아요. 저게. 그래서 이 의사가 또 양산이 되고 있는 나라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 왜 길 가면 편의점 보듯이 병원 있잖아요. 개인 병원. 뭐 치과면 치과가 그냥 쭉 내려서 있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면 치과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에. 그러니까 직업군이라는 게 시간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 70년대는 건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 이거였어요. 80년대는 증권에,
90년대는 또 IT에 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구권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공무원 인기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뭐 이러면은 뭐 야 거기를 무슨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뭐 공무원이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구조라는 건 뭐 달라지는 거죠. 언젠가는 또 공인중개사도 빛을 다시 한번 발휘하겠죠. 그죠? 에? 아니 공인중개사도 이게 선비사자 들어가는데 그죠? 의사나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다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돼야 이것도 우리도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잘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요거 한 거는 기억하시죠? 얘도 제목이 설명하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지금 가만히 보면요, 뭐가 다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게 번역물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뭐로 좀 하시는 게 예, 약간의 이해만 좀 해주시면 정리가 빠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산 요소 뭐 있어요? 토지하고 예, 자본하고 노동이 있죠. 예, 이 이론 안에서는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면 요 토지하고 자본이 있죠.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대체성이라고 그랬죠. 예, 얘네 둘이 완전한 대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둘을 투입해서 생산할 때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자본이고 여기가 토지일 때. 자, 토지하고 뭐를?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할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죠. 예, 그러니까 둘을 결합을 시킬 때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죠. 토지 사용량은 적게 가져가고 자본은 많이 투입하는 거죠. 즉, 토지를 뭐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본으로.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고층화 되겠죠. 그러니까 도심 쪽에서는 집약적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은 많아지고 자본의 투입 비율은 적어지겠죠. 이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게 등량곡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A점과 B점에서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이 있죠. 얘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예,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하더라. 이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 양가로 3번 있죠. 예, 예전에 이제 고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틀리게 준 거는 생산 요소 가격에 의해서는 달라지지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농업적인 활동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죠?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지 못한 산업인 거죠. 근데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들어올 수 있죠. 건물이 고층화된 상태에서도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실히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네요. 집중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따라 유독 그래요?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그럼 이번에 저기 모의고사 반평균도 높게 나오겠네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거랑 또 관계가 없나요? 오늘 설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겠죠? 네? 오늘따라 그 달에 이 사이클이 경계롭게도 딱들 맞아가지고, 예,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해보죠. 그래요. 뭐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또 쉬었다가
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일찍 끝났잖아요. 조금 더 하고 끝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